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스팅과 서비스 실무,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업장에서 이제 손님께 이제 시험 같이 이제 한번 서비스를 해본다든지, 편하게 와인을 마실 때도 한번 디스크립션을 한번 마음속으로라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회가 일반적으로 와인만을 평가하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이제 소믈리에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계속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소믈리에들 같은 꿈을 꾸고 있을 텐데요.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와인 붐을 일으키자라는 꿈을 꾸면서 조금 더 내가 좋은 소믈리에가 되자, 그때를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해 두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